안녕하세요. 요리 챙길남 요청남입니다. 오늘은 볶음밥을 할 건데요. 아주 매콤한 중국식 새우볶음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우는 자숙새우라고도 하고요. 칵테일 새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삶은 데친 새우 준비하시고요. 생새우는 커팅하셔가지고 한번 데쳐서 사용하세요. 대파는 송송송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를 썰어 0.3cm 정도로 다져주세요. 오늘 매콤 볶음밥의 주재료죠. 바로 청양고추는 반을 썰어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끓는 물에 넣어서 데쳐주세요. 달걀은 오늘 2인분이라서 2개를 준비합니다. 달걀은 노른자 흰자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달걀 풀어놓은 걸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이 풀어지면은 다음은 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넣으시고 빨리 달걀 물이 밥에 붙을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다음은 썰어놓은 당근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는 달걀과 밥알이 하나씩 잘 떨어지시도록 잘 나달을 흐트러주는 거고요. 달걀이 너무 크지 않게끔 잘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나달이 떨어지면 양념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0.3t 넣도록 하겠습니다. 굴소스 0.5t 넣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재료 새우 넣도록 할게요. 매콤한 청양고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자, 이렇게 해서 밥알과 달걀이 골고루 잘 혼합되도록 섞어주시고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참기름 0.5t 넣겠습니다. 매콤한 중국식 새우볶음밥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따다다닥 하는 소리, 집에서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